9년 만에 해물뷔페 한번 가나 했더니 내 팔자야. 이때까지만 해도 지니 씨는 기대했던 해물뷔페를 못 먹는 정도의 작은 불운을 맞은 듯 보였다. 하지만 정작 큰 위기는 그 뒤에 도사리고 있었다. 왜 사람 없을 때 키를 맘대로 맡겨줘가? 돌려줘 빨리. 당분간 안 돼. 왜 뭐든 언니 맘대로야? 빨리 줘. 안 돼. 너야말로 왜 뭐든 네 맘대로야? 내가 언제 뭐든 내 맘대로야? 언니 맘대로 한 게 더 많았지? 내가 언제? 언제는 뭘 언제야. 진이 언니 이 집에 있으라 그런 것도 집주인이 나한테 상의도 없이 언니 맘대로 한 거잖아. 나한테 상의했어? 두 사촌자매의 사소한 다툼이 진이에게 생존의 위기를 몰고 올 줄이야. 위기를 맞고 나서야 비로소 이 집 주인이 지원이었다는 사실을 그녀는 상기해내고 당황했다. 에이 지원아, 언니한테 무슨 권리라니. 에베, 너 언니한테 잘못했다 그러고 안 타겠다 그래 그냥. 그리고 우리 빨리 밤이나 좀 빠져주실래요? 언니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계속 하선 언니 편만 드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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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? 미쳤어 미쳤어. 혼자 사는 주제에 감히 집주인한테. 아 미쳤어 진짜. 지원아, 저기 이거 먹어. 이게 뭔데요? 아, 윤 선생님이 준 비타민인데 네 생각나서. 언니 드시라고 주신 걸 왜 절 주세요? 언니 드세요. 아, 나도 있어. 먹어. 수험생이 너한테 제일 필요한 거야. 알겠어요. 고마워요, 언니. 아유, 고맙긴, 우리 사이에. 아, 그리고 어제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데 나서서 하선 언니 편만 들어서 섭섭했지. 아니요, 신경 쓰지 마세요. 아, 아니야, 섭섭했을 거야. 근데 나 사실 네 편이야. 네 편인데 언니 서운할까 봐. 언니가 착하긴 한데 좀 답답하고 보수적이잖아. 그래서 내가 네 편 들면. 진이야. 나랑 얘기 좀 할래? 언니 저기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요. 너한테 좀 실망이다.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. 설사 지원이가 그러더라도 넌 내 입장에서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네, 전 언니 입장에서 이해해요. 난 너 후배 중에 좀 각별하다고 생각했다. 그래서 네가 지낼 데 없다고 했을 때도 내 방에 기꺼이 있으라 그랬던 거고. 너무 고마워요, 언니. 근데 나만 그렇게 생각한 건가 봐? 넌... 아니에요, 전 항상 언니 편이에요. 그래서 언니 입장을 너무 잘 아는데 지원이가 언니 말을 너무 안 듣고 자꾸 삐뚤어 나가니까. 나 먼저 가. 지원아, 그러니까 내 말을! 다녀와서 얘기해. 언니, 다녀오십시오! 어떡해, 느닷없이 들이닥친 위기에 당황한 지니 씨는 자꾸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다.